TSMC가 삼성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삼성한테 유독 빡빡하게 또 이제 테스트 기준을 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급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삼성도 급한데요. 엔비디아가 더 급해요. 삼성전자는 개발했다라고 이제 12단 이야기한 거고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못 돌아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에 또 AI와 관련된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이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좀 핫한 이슈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언제 공급하느냐 이제 그 이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무어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탈락했다?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준에 미달했다? 근데 이게 약간 기사로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 위에서 약간 7만 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만큼 HBM이라는 게 사실 쉬운 아이템은 아니다. 왜냐면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이거 우리가 진입한다, 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 그거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제 주문형이라는 게 메모리 업체들이 주문형 메모리라는 걸 해본 게 사실 SK 하이닉스 말고 없죠. 네, 엔비디아하고 오랫동안 이 HBM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또 하나 변수는 있죠. 이제 TSMC가 삼성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삼성한테 유독 빡빡하게 또 이제 테스트 기준을 또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뭐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수준의 퀄리티나 수율이 나왔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쓸 이유 없을 거고 TSMC가 그렇게 장난을 칠 수도 없겠죠. 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기술 격차, 생산력에 대한 격차는 이제 확인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주말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 임원이 엔비디아로 뭐 급파됐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불러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급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삼성도 급한데요. 엔비디아가 더 급해요.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한테만 이거를 의존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동안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계 병목이 TSMC의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있었거든요. 코어스라고 하는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게 병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병목이니까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2월, 3월에 풀렸거든요. 왜냐면 TSMC가 캐파를 증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TSMC의 코어스 물량을 인텔이 일부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삼성 전자도 요거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도 요거 이제 하려고 아이큐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병목이 풀렸는데 이제는 HBM이 병목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HBM이 지금 SK 하이닉스 혼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파가 아마 월한 40K, 월한 4만 장 정도 될 거예요. HBM 생산 능력이. 근데 요거를 이제 올해 두 배, 2.5배 증설한다 그래도 월 10만 장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다안 돼요. 왜냐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물량을 담당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H100이라는 기존 주력 칩이 칩당 HBM 채택량이 80GB 정도 되거든요. 근데 H200이라는 후속 제품은 144GB죠. 그리고 지금 연말에 나오는 블랙웰 아키텍처 그거는 192GB예요. 칩당. 그러니까 이거를 HBM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SK하이닉스 혼자 독점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TSMC에서 병목이 풀린 게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병목이 가게 되는 거죠. HBM 쪽으로 병목이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빨리 불러서 이거 무슨 뭐가 문제야? 뭐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뭐 기사를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의 50%고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이 나머지 뭐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SK 하이닉스가 HBM3 거의 독점이라고 말한 건 최신 제품에 한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HBM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그 AI 가속기 쪽만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HBM3도 있고 2E 뭐 2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쪽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있죠. FPGA 같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자체 AI 가속기 많이 설계하잖아요. ASIC 뭐 인텔의 뭐 저기 그 MS의 마이아 100이라든지 구글의 TPU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도조 칩, D1이란 칩 이런 데도 이제 HBM을 쓰거나 앞으로 채택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쪽은 엔비디아 가속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 씁니다. 네, 그런 쪽도 수요가 꽤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HBM3 12단 이게 가장 최신 제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기술 경쟁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력은 HBM3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세대 제품으로 HBM3E를 이제 적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건 둘 다 8단이에요. 아. 8단이고요. 네. 12단은 아마 SK 하이닉스가 지금 테스트 중일 거고요. 아마 3분기쯤에는 양산이 될 것 같아요. 12단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개발했다라고 이제 12단 이야기한 거고요. 아직까지 양산이나 이런 일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HBM3 8단을 못 했는데 우리가 HBM3E 12단을 하겠다라는 거는 곱셈, 나눗셈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이분 적분은 내가 굉장히 겁나게 잘할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마 그렇게 이제 보는 쪽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기존의 뭐 고객사라든지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 곱셈, 나눗셈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미분 적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걸 보여줘야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갑자기 막 이 우리가 제조라는 건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레시피를 찾아서 엄청난 맛집, 와 우리가 정말 엄청난 비법을 찾았어. 네, 그럴 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라는 게 있으면 갑자기 뭐 성능이나 수율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드물죠. 네,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죠. 네. 그럼 마이크론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HBM3에서. 사실 마이크론도 사실 블랙박스긴 해요. 여기 또 이제. 나와봐야 알긴 한데 마이크론도 HBM3는 건너뛰고 HBM3E부터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퀄 테스트는 통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H200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HBM3E 뭐 8단 제품인 것 같고 일단 이건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일단 그동안에 잘 안 되던 것들이 일본 장비 대신에 한미 반도체에 본도를 썼더니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공식적인 코멘트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많이 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공식 수주 공식 나온 게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지는 않았는데 이게 납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납기를 3개월 안에 납기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추가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저 본더 가지고 수율을 좀 꽤 많이 회복했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쯤 해서 마이크론이 우리가 내년에 20% 수준까지 시장 점유율 확대하겠다. 그동안은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톤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HBM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초 작년 말인가 그때만 해도 HBM 우리가 7억 달러 정도 하겠다. 마켓쉐어로 보면 그게 10%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우리가 2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콜 테스트도 받고 수율도 뭔가 올라왔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는 거의 10년 동안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특허 소송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 계열사인 SMS에다가 이제 한미반도체 기술을 몰래 이렇게 넘겼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5개 정도의 소송을 붙은 걸로 알고 있고요. 5개 중에 아마 3개인가가 한미반도체가 승소해서 이제 수십억 배상금을 받았고요. 배상금 받았는데 이제 한미 쪽에서는 그 돌려주고 악수하고 끝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래는 끊겼죠. 10년 동안. 그게 이제 선대 회장님, 광노곤 회장님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었고요. 지금 이제 곽동식 부회장 때는 이제 또 뭐 다르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미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신뢰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불안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한미 반도체 장비를 도입한 적이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마이크론은 20%라는 또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런 좀 나와 있는 그런 언급된 그런 목표 수치라든지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속 뉴스 플로우들 보면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뭐 개발했다. 뭐 HBM 엄청난 거 개발했다. 하이닉스 보드 좋다. 라고 했는데 아 그래. 근데 안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 좋아. 연구 개발 해서 왜냐면 뉴스만 보신 분들은 이게 막 삼성이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아직 엔비디아에 거의 의미 있는 물량이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삼성의 사업부장이라든지 아니면 DS 부문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9월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안 됐고 연내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안 됐고 네. 올 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도 안 됐죠. 그리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이게 반도체 헤게모니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뭔가 예전 가치가 안나 보다. 초격차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죠, 거의. 오히려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오히려 이제 삼성이 지금 물량, 그러니까 생산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삼성이 여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쪽에서 앞서 있는데 기술적인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오히려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가 뭐 삼성전자 임원을 부르기도 했고 네. 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의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 납품이 될까요? 일단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못 돌아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네. 왜냐면 SK 하이닉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TSMC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제 SK 하이닉스한테까지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을 좀 완화. 물론 중요한 파트너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특정 밴드한테 거의 독점 의존하게 되면 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건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HBM 쪽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네 젠슨 황이 그렇게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해주고 어프로브드라고 그 사인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네. 앞서서도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iCUBE 그러니까 TSMC의 그런 코어스를 좀 대항마 이렇게 해가지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있죠. 네, 가능성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TSMC의 코어스 수준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후공정 쪽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그동안 후공정이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 기술에 대한 헤게모니는 TSMC가 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은 글로벌 OSAT 업체, 그러니까 후공정 전문 업체인 이제 대만의 ASE나 미국의 M코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도 뛰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인력들, 뭐 TSMC의 린준청이라는 그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도 영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이제 자본이 투입되면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시간은 필요한 거죠. 아무튼간에 약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엔비디아 납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 뭐 레고십 반도체라고 하죠. 네, 네. 기존 이제 전통 DRAM하고 NAND 플래시 수요만으로도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강하게 뻗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HBM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선단 공정 지금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돼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세 개 모멘텀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삼성은 정말 엄청난 주가 랠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AI 이슈 좀 더 네. 살펴보면은 올해 삼성이 먼저 온디바이스 AI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애플 역시 이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 출시를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빅테크들의 AI 경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경쟁이 인프라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거는 결국 그 빅테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 경쟁의 층위를 굳이 나누자면 상위 층위하고 하위 층위가 있는데요. 상위 층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인 챗GPT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빅브라더를 가리는 경쟁이에요. 세상을 지배할 AI. 그러니까 얘는 다재다능해요. 멀티태스크, 멀티모달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높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아니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게 나오겠죠. 사람을 뛰어넘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AI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되는 게임이고 자 여기에 안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오픈소스 같은 AI 모델을 가져와서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가 제공해주는 라마 같은 모델이에요. 메타의 라마는 리눅스처럼 누구나 가져가서 써서 자기들한테 맞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파인튜닝해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아주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 있는 특화된 모델들을 개발하는 그런 층위의 경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빅브라더를 가리기 위한 경쟁에 모든 초점이 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 수혜를 보는 게 결국 엔비디아라는 업체인 거고요. 자,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빅브라더를 가리기 위한 이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면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1년 6개월 동안 주가가 8배, 많게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뭐 15배, 뭐 20배 오르는 이 빅 사이클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인프라 서비스의 사이클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년 6개월. 물론 향후에도 더 갑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피로도가 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점이 이제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확실한 수요가 있는 서비스하고 인프라 쪽으로 더 수급이 갈 건지 아니면 이제 필요하다. 확장을 보자. 그 확장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AI가 기존에는 서버 클라우드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AI PC, AI 스마트폰,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컨셉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그게 아주 초기 버전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하는 온 디바이스 AI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모델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디바이스, 우리가 익숙한 PC나 스마트폰에 새로운 이제 모델을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진행된 거고 올 초에는 이제 삼성의 가우스라는 생성형 AI 모델 그리고 구글 제미나의 나노라는 것들을 이제 갤럭시 S24에다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AI 쪽에 지각생이었잖아요. 열등생이었잖아요. 빅테크 중에서.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원래는 애플이 이런 구글이나 챗GPT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애플은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결국 온디바이스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칩셋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AI 모델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공개된 M4라는 칩이에요. M 시리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M1이라는 게 기존의 맥 시리즈에서 인텔의 CPU를 대체해서 나온 칩이었잖아요. 괴물 반도체였거든요. 완전 전성비는 인텔보다 훨씬 좋은데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몇 배 더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칩이었거든요. 근데 애플 M1 이후로 M2, M3를 갈수록 그게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플이 여기서 강구한 게 있었는데 AI를 좀 강구했어요. 그래서 애플 M1 때는 AI 전용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서 그 다이 사이즈 면적이 6% 정도였거든요. M2 때는 4%로 줄었고요. 일부러 줄였네요. 네. M3 때는 3%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의 이 AI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애플 수뇌부들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부랴부랴해서 아뜨거한 거죠. 그래서 M4의 설계를 갈아엎었어요. 아마 M4는 M3 수준의 AI 그 블록을 넣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번에는 7.7%. 그러니까 M1보다 더 많은 면적을 AI에 할당을 했고요. 요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애플이 갑자기 3나노 웨이퍼 주문량을 50% 늘렸어요. 작년 말, 올 초에 작년 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랙웰 아키텍처가 기억나시겠지만 원래는 3나노 기반이었어요. 처음에 공개됐을 때. 근데 이게 실제로 나오니까 4나노 칩렛으로 나온 거죠. 4나노 칩 두 개에서 연결한 구조로 나왔는데 3나노 팹을 아마 애플한테 뺏기지 않았을까. TSMC 그 팹을. 네, 맞습니다. TSMC는 일단 애플이 최우선 고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갈 요 파운드리를 애플한테 아마 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TSMC가 엔비디아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거의 애플하고 뭐 비등한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그래도 애플 못지않은 대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해가지고 그 물량을 좀 가져오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삼성이 3나노 GAA 잘하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꽤 모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한테는 안 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게 반도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뻥진 거죠. 아, 저렇게 TSMC 선단 공정이 쇼티지인데 삼성한테는 안 오는구나. 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격차가 많이 네, 크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최근에 출간하신 그 AI 관련 서적을 보면은 AI 최대 수혜는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GPU 시장에서 워낙 탑 클래스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은 하드웨어 사이클은 이제 더 앞으로 더 성장하긴 하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좀 많이 왔다 단기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엔비디아 약간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변신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셋 업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제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GPU라고 하죠. 지금 AI 가속기라고 하는 뭐 HBM 같은 것들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가속기를 거의 90% 이상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칩을 사면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락인 효과고요. 사실 AI가 시작되면서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CUDA를 쓰는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에서 한 18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AI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4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CUDA의 어떤 락인 효과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CUDA만 강력한 락인 효과였는데 이번에 블랙웰 아키텍처를 제공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락인 효과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 충돌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검증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우리 매트릭스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현실하고 가상하고 똑같아요. 네. 물리 조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트윈을 안에서 여기서 건물도 세워보고 공장도 돌려보고 로봇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개발자들, 자율주행차 개발자들,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들, 메타버스 개발자들 다 어디로 오겠어요? 엔비디아 칩셋 사서 이거 쓰겠죠. 여기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또 락인 효과가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방 시장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GPU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CPU까지 같이 팝니다. 그래서 CPU인데 ARM 코어 기반으로 칩을 설계했죠. 기존에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CPU를 가지고 가져와서 자기들이 GPU를 대량으로 넣어서 AI 서버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레이스라는 CPU를 자기네들 GPU하고 같이 묶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게 AI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전성비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이걸 병렬로 잘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게 NV-Link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전에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2019년인가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인피니밴드라는 그 칩투칩, 서버투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내재화한 거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자체 칩이나 자체 서버 성능이 좋다고 해도 이걸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쪽을 또 제공해 주는 건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단순히 그냥 CPU 한 개하고 GPU 두 개를 묶어서 이거를 통으로 팔기도 하고요. CPU를 36개, GPU를 72개를 연결해서 그냥 이건 서버 렉이에요. 서버 렉을 그냥 자이언트 GPU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마치 한 개의 칩, 엄청난 메가 칩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AI 가속기를 많이 서버에다 넣으면 그러면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 냉각 기술까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나중에는 데이터 센터까지 지어주고 이걸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상위 그런 기업의 독식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네네. 생각이 나요. 완전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진짜.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또 빈틈이 뭐죠? 온 디바이스 AI죠. 네. 근데 여기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그 엔비디아의 PC용 GPU 있죠. RTX 시리즈가 있잖아요. 지금 RTX가 40 시리즈가 최신 제품이거든요. 그전 제품인 RTX 30 시리즈까지는 이 칩을 쓰면 Chat with RTX라는 걸 제공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 온 디바이스 자체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외부하고 연결 없이 내 노트북에 있는 뭐 그 대표님 분도 보면 노트북에다가 뭐 엑셀 파일도 있고 한글 워드 파일도 있고 뭐 여기 명절에 뭐 선물 뭐 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 찾을 때 많고 검색에도 막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 얘가 AI가 답변을 해줘요. 온 디바이스 AI가. 그런 것도 서비스 제공해 주니까. 모든 영역까지 파고드는 엔비디아의 또 엄청난. 그러니까 저인 방식이죠.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야망 같습니다. 또 사실 또 AI 하면은 네. 또 책에서 이제 기술하셨다시피 로봇 자율주행 시장 이게 이제 완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잖아요. AI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사실 테슬라란 말이죠.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1분기 판매량 또 몇 년 만에 뭐 사실 역성장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AI로 과연 테슬라가 기사 회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 AI 특히나 모빌리티 AI 기업으로 변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조정받은 부분은 전기차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디레이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뭔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리레이팅 구간에서는 결국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에도 뭐 주요 그 IB 업체들의 보고서에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봐줘야 된다. 뭐 더 많게 보는 건 1조 달러까지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 자동차를 포함해서 뭐 로봇, 뭐 UAM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주로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겠죠. 여기서 보면 실시간으로 자기네들 회사 제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모으고 이걸 가지고 슈퍼컴퓨터 도조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거를 개선을 하고 펌웨어 OTA라고 하죠. 오브 디 에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디바이스의 성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회사죠. 테슬라가. 네, 그게 결국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빅데이터, 주행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죠. 왜냐면 애플이 그 타이탄 프로젝트 한다고 그 자율주행차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10년 동안 모은 주행 빅데이터가 테슬라가 5분 동안 모은 빅데이터하고 비슷합니다. 아, 네. 너무 차이 나는데.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애플 입장에서도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자율주행차 쪽을 일단은 유보해놓고 로봇 쪽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빨리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단순히 뭐 사업성 그걸 떠나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사실 네네, 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전향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동차라는 영역이 이 틀이 깨지고 컨버전스가 될 때는 뭔가 다른 빅테크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동차라는 이 카테고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왜냐면 우리 보면 우리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요. 로봇 청석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인지라는 영역하고 판단이라는 영역하고 제어라는 영역이죠. 인지는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고, 이게 AI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AI가 판단한 걸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들어가는 칩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칩과 똑같아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법과 제도가 완전 다르죠. 왜냐면 자율주행차 기술은 몇 년 전에 개발됐는데도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AI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버그가 생기죠. 거짓말하는. 갑자기 그렇죠. 거짓말하는. 네. 근데 갑자기 달리다가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단 소송하면 거의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그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빨래 이렇게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요리해주고 청소해 주는데 얘가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아, 이놈 이상하네. 폼에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러고 말죠. 그렇겠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용, 오히려 재밌네? 허당 같네? 약간 좀 인간적인 측면이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동차라는 게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산업이 전환되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인식이나 어떤 이런 가치들이 새로운 산업이 뻗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 오히려 로봇은 없던 디바이스니까 이게 오히려 더 수용성이 훨씬 더 네, 다르죠. 아직까지 법과 제도도 없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로봇 쪽에서 테슬라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AI라는 게 기술이 결국은 처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가다가 이미지 기반으로 가다가 올 연말에는 동영상 AI 나오잖아요. 소라.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저기 구글 제미나이도 동영상 AI 공개했고요. 이 결국은 사람처럼 오감을 느끼는 멀티 모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컴퓨팅 파워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이게 처음에 단거리 경주에서는 컴퓨팅 파워, 누가 엔비디아 칩 많이 갈아 넣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중에는 전부 다 엔비디아 칩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빅데이터 많은 애가 이기잖아요. 결국은 마라톤 장거리 레이스로 가려면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단순 텍스트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음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보고 어떤 것들을 또 듣고 느끼고 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이 대표님 집에 있는 멀티모달 빅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네, 카메라 좀 달고요. 그리고 스피커 달고 센서 달고 저기 냄새 맡는 센서 달고 네네.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2천만짜리 로봇 하나 샀는데 얘가 나 대신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육아도 일부 봐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겠죠. 그리고 얘가 굉장히 귀엽게 생긴 강아지일 수도 있고 사실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이 느끼는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가 나중에는 이 AI, AGI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물어보니까 결국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이 AI에 잘 대응한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엔비디아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등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엔지니어 생태계 기반에서 플랫폼 펼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애플도 녹록지 않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컴퓨팅 파워 게임이에요. 애플이 지금 당장 AGI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못하는 것도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없지는 않아요, 애플이. 돈은 있어요. 근데 지금 돈 있다고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플이 불리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구글하고 오픈 AI를 경쟁을 시키죠. 경쟁을 시켜서 우리 스마트폰에 누가 들어올래?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LLM 업체들이 막 안달이 나게. 왜냐면 LLM 업체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확실히 좀 AI에 잘 대응한 기업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부각이 되면서 전력 문제가 좀 새롭게 막 대두가 되고 있어요. 책에서도 보니까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AI가 유독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연산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하면 0.3W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돼요. 근데 우리가 ChatGPT한테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렇게 답변을 쭉 뽑아주잖아요. 그게 보통 한 2.9W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면 얼핏 잡아서 한 10배 정도 되죠. 자, 그런데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뽑아달라고 달리한테 주문을 하면 요거는 텍스트 대비해서 6배가 늘죠.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동영상 뽑아줘 그러면 전기 소모가 수십 배 되겠죠. 와, 엄청나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버, 일반 서버는 이제 인텔 CPU 두 개에다가 디램을 잔뜩 넣고 GPU 하나 몇 개 넣고 잔뜩 디램이 정말 잔뜩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AI 서버라는 거는 GPU가 엄청 많아요. GPU라는 건 결국 연산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전기 소모가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버 그 데이터 센터에 보면 렉당 전기 소모를 많이 따지는데 일반 우리 그 인터넷용 서버 렉은 보통 한 8kW 정도 전기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그 AI용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 많게는 거의 뭐 한 100kW까지 소모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전기 수급이 이제 AI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용 전기 수요가 이게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전기 소요량의 거의 9%까지 올라가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전력 소모 이슈로 인해서 냉각 솔루션? 이게 네.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서버에 가면요. 굉장히 추워요.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왜냐면 반도체라는 게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에서 제일 잘 작동해요. 그리고 당연히 AI 서버니까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에어컨 세게 틀겠죠. 그게 공맹식이라고 합니다. 전기 수요 측면에서 보면 100이라는 전기가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40%는 AI 서버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전기 소모가 40이고요. 나머지 40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어컨 틀느라고 온도를 서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40이라는 전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하고 그 온도 조절하고 거의 똑같은 전기 소모가 필요해요. 그럼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엄청 비합리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온도 낮추는 거를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기존에 공기 가지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액체 냉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냉각으로 해서 칩 바로 위에다가 알루미늄 관 같은 게 지나가게 해서 물을 흘려요. 차가운 물을. 그러면 이게 물이 온도를 흡수해서 배출이 되겠죠. 그게 이제 액체 냉각인데 그 중에 이제 액체 냉각 중에 굉장히 쉬운 방식 중에 하나가 DTC라는 방식이에요. 다이렉트 투 칩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게 좀 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러면 전기 덜 쓰게 열 관리하는 기술을 해보자. 그래서 이 비전도성의 액체 기름 같은 데다가 폭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액침 냉각입니다.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냉각의 한 방식이 액침 냉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엔비디아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쪽이고요.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굉장히 많이 이걸 연구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또 관련된 회사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런 회사도 냉각 기술 이런 쪽이. 그 회사는 그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기술을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급부상하는 게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그리고 AI로 또 변압 기술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사실 증시가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력기기 관련 주식도 엄청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 뭐 변압기나 이런 그 전기 인프라 수요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늘어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전기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놓은 그리드망이라는 게 거의
90년대 막 2000년대 초 이런 때에 많이 투자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겠죠. 왜냐면 전기 수요가 안정가니까. 그럼 그때는 왜 투자 많이 했냐면 그때는 기억나시겠지만 IT 버블. IT 버블 때니까 갑자기 막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전기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지난 15년 동안 거의 전기 수요가 안 늘어났어요. 근데 AI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수요가 막 늘어났는데 중요한 게 미국은 땅덩이가 넓죠. 전기를 생산하는 데하고 쓰는 데가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길구나. 네. 그러면 기존의 낡은 그리드망으로 보내면 중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열 때문에 쓸데없는 전기 많이 쓰는 건데 송배선하면서 소모되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전량을 키우는 거는 사실 뭐 이거 발전소 뭐 허가 받고 뭐 이게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당장 뭔가 이게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당장 뭔가 전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리드망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형 원자로 SMR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 관련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력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뭐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 이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근데 하필이면 또 원전 중에서 SMR이 부각받는 이유가 뭔가요? SMR이요. 일단은 굉장히 안전해요. 기존의 그 큰 원자 발전 그 원자력 발전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관리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근처에다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멀리 있으면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로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좀 근거리에다가 뭔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전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거기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아. 네.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죠. 규제를 풀어주니까. 네, 풀어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SMR에 대한 규제는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게 사실 한때는 이 원전 자체가 과연 친환경 에너지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원전을 약간 좀, 뭐, 친환경적으로 편입시키기로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을 좀 지지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자체가 항상성의 문제? 뭐, 바람이 불어야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뭐, 일조량이 좀 좋아야지 생산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원전이 사실상 결국에는 가장 좀 큰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전기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일 때는 원전을 배제하고 가도 됐죠. 사실 유럽도 그런 쪽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갑론을박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AI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요잖아요. 아, 그러네요. 갑자기 네. 툭 튀어나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 혁명하고 그리고 지난 10년의 모바일 혁명하고 이번 AI 혁명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터넷하고 모바일 혁명은 철저히 B2C 기업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잘 연결되도록 매끈하게 도와주면 되죠. 지원해주면 됐어요. AI는요,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왜냐면요, AI가 당장 군사 기술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장기화되고 약간 소강 상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네. AI에 드론이 AI가 올라갑니다. 아, 이제는 네. AI가 이제 드론에 네. 탑재된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AI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게 금기예요. 그죠? 근데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AI 드론이 전쟁 초기에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를 막 교란시키는 재밍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은 일일이 조이스틱 같은 것 가지고 아니면 뭐 XR 같은 거 쓰고 조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밍이 되면 그냥 제대로 못 맞추죠. 근데 재밍이 되더라도 AI가 이거를 자동 항법 같은 것들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이미 우크라이나 쓰고 있고요. 실제로 로봇이 또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러시아는, 살인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서로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그걸 공론화 시키지 않을 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AI라는 게 군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았을 거고요. 그럼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국방 기술을 위해서는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나 모바일 혁명 때처럼 그냥 기업들한테 열심히 해. 아 그래 미국께 좋으니까 쓰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AI라는 변수가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2030년이 되면 이 AI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AI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는 경제 성장률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기업들 잘해. 안 되면 미국 거 써. 효율적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소버린 AI라는 컨셉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각 국가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뼈 아픈 게 우리 라인. 아, 라인 이슈. 네네. 근데 제가 AI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냥 플랫폼 식민지화 했으니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중국하고 우리나라죠. 왜냐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빅데이터 못 가져가겠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자체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만, 동남아에서 1등이에요. 비영어권 빅데이터가 3억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물론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만 미국을 제외해서 이 정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죠. 서비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우리 마사요시 선생이 멜로 먹으려고. 네. 요즘에 선정이 안 그러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이름을 빼버리고 네. 네, 마사요시라고 하더라고요. 마사요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사요시 통일하는 네. 걸로. 아, 네. 네, 참. 네, 그냥 한국계 일본인, 아쉽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AI가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향이 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생시키는 전력 소모량이 예전에 뭐 무슨 아리백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친환경 얘기할 때는 이 변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원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찰나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의 이기심을 누가 이깁니까? 네. 지구도 중요하죠. 네, 지구도 중요한데 지구는 일단 나중이고 당장 우리 국가, 우리 기업, 나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그 ESG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GSE라고 하더라고요. 네, E가 E가 제일 끝으로 갔습니다.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 네, 거버넌스하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후순위로 가죠. 그게 이제 사실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오면 화석 연료 떼서 AI 개발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아. 미국 정기. 네. 아무튼간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SMR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네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도 좀 부합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핵심적인 기술은 거의 미국 기업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을 배제하고 본인이 네네.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비중을 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결국 HBM주인데, HBM주가 그렇게 사실 지금 밸류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이제 본인, 아마 뭐 미국 주식 비중이 뭐 30% 절반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 특히나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가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분할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AI를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결국 winner takes it all이더라고요. 왜냐면 데이터 많은 놈이 누구겠어요? 1등 업체 데이터 많아요. 네. 크게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네. 삽질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1등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직접적으로 그런 뭐 디바이스라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빅테크 기업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전력기기 이쪽에서 뭐 변압기 관련 기업도 있고 뭐 냉각 솔루션도 있지만은 특히 SMR 관련 네네. 이쪽도 같이 한번 네네. 엮어서 보시면은 또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 네, 보시면 제 책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차라리 꾸준히 사모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네네, 가장 이 AI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번에 4월에 IMF 경제 전망치 보셨나요? 안 봤어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2.1%였어요. 근데 4월에
2.7%로 상향 조정했어요. 되게 많이 올랐네요. 미국의 지금 연간 GDP가 28조 달러거든요. 28조 달러짜리 기업도 아니죠. 국가가 0.6%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성장을 미국이 얼마나 땡겨간 거겠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AI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미국 어떤 국가의 생산성, 혁신을 엄청나게 이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네, 어쩔 수 없고 자신의 자산 중에 달러의 자산 비중을 네, 향후 10년 동안은 꽤 의미있게 네,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유리기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유리기판 얘기를 하셨는데 유리기판이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기판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주로 썼어요. 플라스틱 기판 가지고 그러니까 에폭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폭을 계속해서 좁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선폭 왜냐하면 칩하고 칩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리고 그 채널 수도 많아지잖아요. 기존에 그 GPU라는 프로세서하고 HBM이라는 게 서로 그 통신하려면 1024비트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채널 수가 1024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HBM4가 되면 2048개로 늘어나야 되는데 칩 사이즈를 더 늘리면 안 되죠. 덜 늘리려면 선폭을 좁게 해야 되는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 가지고는 선폭을 좁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이슈고요. 그러면 그 선폭을 좁게 하면 이 칩과 칩 사이에 어떤 이게 통로가 짧아지니까 전성비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플라스틱은 열 배출이 좀 떨어집니다. 열을 잘 배출 못 해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열을 굉장히 잘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슈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유리기판을 쓰는 이유는 기존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HBM하고 GPU 간에 요 지하로 연결되는 그게 사실 우리는 기판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반도체 칩이에요. 거의 한 50나노 정도의 반도체 칩이거든요. 레거시긴 하지만 면적을 엄청 크게 쓰니까 이게 비싸요. 기존의 일반 PCB 대비해서 거의 10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세그멘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많이 싸고 플라스틱 기판보다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는 게 그게 유리기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유리니까 깨지겠죠. 네, 깨지는 게 있고 그리고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는 게 어려워요. 유리에다가 TGV라고 하거든요. Through Glass BR라고 해서 유리에다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알게 모르게 잔금들이 생기죠. 아, 그렇겠네요. 약간 분열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서 TGV라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TGV 쪽을 하는 거는 레이저 가지고 일단 구멍 한번 뚫어주고요. 아주 얇게 그냥 그 구멍을 뚫어주고 요거를 불산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서 넓혀줘요. 비하를. 그래서 그러면 그 구멍을 뚫는 레이저는 TGV 쪽은 이제 피록틱스라는 회사하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뭐 그리고 독일의 LPKF 같은 회사들도 이제 그런 레이저 TGV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슬리밍 하고 이런 쪽은 이제 캠토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전체 기판 쪽을 생산을 해서 하는 거는 삼성전기나 SK 자회사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기존 기판 업체, 그리고 DMP, 다이니폰 포니팅 같은 회사들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회사도 유리기판 쪽에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주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최강의 AI 혁명 투자, 이번에 네네. 나온 신간, 네네.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 책이 제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잖아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나와서 작년이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아서, 네. 아마 제 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아마 제가 썼을 때 1조 2천억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5조까지 왔으니까,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하시고 사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사이클 타이밍상 그렇게 지금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책 팔아야 되는데, 이런 약간. 그런데 이제 네.
이 AI라는 사이클이 저는 정말 빅 사이클이고 향후 10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의 사이클이 남아있고 거기서 또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빡세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 책을 좀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많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스터디도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8주 커리큘럼으로 해서 거의 매 기수 실전 투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기째 진행 중이고요.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인데요. 중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강의는 지난 강의는 그냥 그 녹화본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IT신 네, 채널 오셔가지고 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뭐 많이 올라서 지금 네.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년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네. 막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열심히 공부를 해 놔야지 혹시라도 뭐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이게 떨어지면요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같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사실 옥석 가리는 게 결국 본 실력인데. 기존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확신이 없죠. 네. 그냥 다 망할 것 같죠. 공포만 생기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서 뭐 이게 조정이 세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는데. 안 올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장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 좀 충분히 공부할 만한 교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 책은 그냥 제 강의하려고 쓴 교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에 IT신 그 영수라는 채널 준비하면서 데이터들 쌓이잖아요. 그거 그냥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AI의 모든 것을 다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부분과 꼭 알아야 될 핵심 기술들, 트렌드 이런 거 잘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10년 AI 사이클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